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단테 크레인님께서 위탁으로 보내주신 서적입니다. 마법전기 리리컬 나누아 포스 화집, 매지컬 레코드 리리컬 나누아 포스 일러스트레이션 유카리 히가. 상당히 명칭이 깁니다. 2012년 6월에 발매된 서적이고요, 가격은 2200엔입니다 히가 유카리의 일러스트 100점 이상을 수록한 첫 화집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마법소녀 리리컬 나누아 시리즈 중 이제 4기에 해당하는 작품인 마법전기 리리컬 나누아 포스의 일러스트 화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뭐 리리컬 나누아 시리즈는 사실상 3기 이후로는 좀 하락세였죠. 이후에 뭐 비비드도 나왔고 포스도 소식은 있었습니다만 애니메이션화가 진행된 거는 이제 포스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접하는 기회가 좀 적었다면은 적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름은 들어서 알고 있었던 리리컬 나누아 포스 일러스트 화집이라고 하는데 한번 내용물을 좀 보도록 하죠. 일단 겉표지는 리리컬 나누아 포스 이 4기 시절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이전작 주연 3인방 나누아 페이트 하야테 3인방의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작품 배경 자체가 3기 나누아 스트라이커즈 기준으로 6년 뒤라고 하니까 다 20대가 넘었죠. 그래서 그런 건지 기존까지는 이제 마법소녀 리리컬 나누아라고 썼던 타이틀도 매지컬 레코드 마법 전기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대가 넘었고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멤버도 많이 변경이 되고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거나 일단은 좀 보도록 합시다. 뒷면은 이제 이 신작 기준의 주연들이라고 봐야겠지요. 솔직히 포스는 작품이 있다라고만 알고 있고 대충 어떠한 거다라까지만 알고 있고 자세하게 파지를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쪽은 딱 보자마자 누군지는 알겠지만 이쪽은 봐도 확 와닿지는 않네요. 자, 그럼 내용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히가 유카리 씨의 일러스트들을 수록하고 있는 화집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요. 챕터별로 분류를 해서 각각 나누어서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커머랑 레전드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보너스까지 다뤄서 다양하게 구성을 하고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일러스트들 수록 외에도 보면은 유카리스 코멘트라고 해갖고 담당 이제 코멘트도 어느 정도 이렇게 넣어준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읽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것도 담겨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일러스트를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다양하게 되었네요. 보통 이제 뭐 가로로 긴 일러스트들이 보통 많을 텐데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이즈의 각종 일러스트들을 수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남캐 여캐 가릴 것 없이 일단은 수록들이 다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나노아 때부터도 그랬지만 이때 나와 있던 일러스트들을 보면은 기존의 이제 3기 시절까지의 이제 뭐라 그래야 돼? 나노아 시리즈와는 느낌이 사뭇 달라지고 있다라고 느껴야 되나? 무장들, 이 디바이스들도 그렇고 느낌이 사뭇 달라지는데 이쪽 캐릭터들 역시 이제 그런 경향들이 확실하게 좀 드러나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캐릭터들에 따라서는 지금 일러스트가 일부는 지금 스킵을 해서 지금 넘기고 있는데 그게 이게 19세 딱지를 먹기에 좀 그 정도는 아니긴 한데 좀 아슬아슬한 일러 수위들이 좀 있습니다. 보다 보면은 이제 국부 묘사가 있는 거는 아닌데 가릴 때는 가렸습니다만 일단은 전라 상태에서 그런 형태의 일러스트 애초에 시리즈 변신 씬을 생각하면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그런 일러들을 들어간 게 좀 있어서 이게 다른 사람들 밖에서 보기에는 좀 그런 책이 될 것 같아요. 직접 묘사된 부분들은 없기는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노출도가 있는 수위가 좀 있는 일러스트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면 조금 곤란할 것 같은 그러한 일러들이 좀 많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일단 이쪽은 신규 캐릭터들 위주로 구성들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챕터 B는 이쪽은 이제 레전드라고 하더니만 기존 멤버진들 우선으로 또 넣은 것 같습니다. 나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로 넘으면서 레이징 하트가 점점 규모가 이상해져 가는 것 같던데 그런 것까지
반영한 일러스트 위저드로 보여지고요. 페이트랑 하야테랑 3인방의 이미지가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은데 하야테 쪽은 좀 이미지가 많이 바뀐 느낌이 개인적으로 살짝 듭니다. 그리고 중간에 살짝 넘기긴 했지만 목욕 장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노출도가 있는 일러스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커즈 시절에 얘네들도 빠지지 않고 넣어주고 있군요. 그래서 전작 멤버들과 신규 멤버들을 이제 따로따로 해서 일단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일단 먼저 해놓고 일러스트를 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성 자체는 볼켄리터 멤버들하고 SV까지 그리고 챕터 C는 이제 믹스처라고 하더니만은 이제 합동인 것 같습니다. 전체 모아서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일러스트들. 아예 중반 부분에는 온천 장면인지 그냥 대놓고 노출신들이 되게 많아서 이 되게 애매하구나 이 책. 직접이라고 하긴 그런데 참 이게 수위가 좀 애매한 책인 것 같아요. 이거 몰랐는데. 아니 뭐 애니메이션에서도 변신 장면들을 생각을 하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 그런 일러스트가 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아무튼 일러스트는 참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만 변신 장면 그리고 온천 등의 목욕 장면 이거를 기반으로 한 일러스트가 은근히 비중이 들어가 있어서 후방주의가 좀 많이 필요한 서적이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일단 판매 서적 코멘트에는 일단 뭐 성인 19세의 등급은 매기진 않은 것 같은데 애초에 묘사 자체는 자세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이게 참 여러모로 후방주의가 필요한 서적이었네요. 좀 더 넘길 때마다 이제 좀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다른 사람 눈에 띄면 좀 곤란할 것 같은 그러한 서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법전기 리리컬 한우와 포스 화집 살펴봤습니다. 포스 같은 경우에는 코믹스로만 전개되고 있다라고 들었고 애니메이션화가 되지 않아서 그냥 이러한 작품 시리즈가 있다 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물론 나노아 사진이 이제 일러스트가 상당히 유명하게 퍼져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기억이 있긴 했습니다만 뭐 다른 멤버들이라든지 다들 이제 시기가 지난 좀 성장을 한 모습을 기반으로 그려져 있는 일러스트들이 많아서 좀 색다르다면 색다르게 볼 수가 있는 화집이었습니다만 변신 장면이나 목욕 장면 등을 기반으로 한 일러스트가 은근 비중이 꽤 있어서 다른 사람 눈에 띄면 좀 오해 사기 딱 좋을 서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만 좀 조심해서 보시면 딱히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이제 다른 사람 눈이 보여지게 되면 오해 사기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굿즈 입수가 되면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